오늘은 지난번에 수확한 고추를 세척해서 건조기에 넣으려고 합니다. 고추의 과가 크고 색깔이 너무 이뻐서 올해 고추 품질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오늘 건조기에 넣을 양은 건고추 기준으로 한 60근 정도 나올 양을 세척해서 넣을 거고 아버지랑 둘이서 같이 작업했어요. 고추를 위에서 넣으면은 위에서 계속 흐르는 물과 그리고 브러쉬들이 계속 돌면서 고추를 엄청 깨끗하게 잘 세척을 해줘요. 그런데 가끔 후속 과정에서 좀 말라붙은 나뭇잎알이, 고추잎알이들이 잘 떼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애들은 손으로 뗀 다음에 다시 세척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고추 세척기로 고추 건조기 3대에 들어간 고추를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세척을 완료했습니다.